카멜리나 오일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? 혈액 속 지방 배출을 도와주는 카멜리나 오일의 효과를 배가 시키고 싶다면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. 카멜리나 오일에 풍부한 피토스테롤과 방울토마토에 풍부한 니아신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 속 나쁜 지방, LDL 콜레스테롤 배출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. 거기다 방울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해 혈관 노화도 막아주기 때문에 카멜리나 오일과 방울토마토를 함께 마리네이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카멜리나 오일 마리네이드 만드는 방법. 먼저 잘 씻은 방울토마토에 꼭지를 따준 다음 반으로 썰어주고 양파는 잘게 다져준다. 그런 다음 양념장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카멜리나 오일과 레몬즙, 소금, 후추를 넣어 잘 섞어준다. 이제 썰어둔 방울토마토와 양파에 양념장을 부은 다음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해 주면 혈관 속 지방 배출에 도움이 되는 카멜리나 오일 마리네이드가 완성된다. 완성된 카멜리나 오일 마리네이드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고 그 자체로만 섭취해도 혈액 속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.